면접 관도 들어가거든요. 솔직하게 느끼는 거는 그냥 단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. 되게 야하게 입고 오시는 분들이나 과하게 먹부리시고 맨발로 발치하고 오시는 분들이고 개인의 개성을 살릴 때 단정하시면 될 거고 그냥 다 똑같이 까만 정장에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구두 이렇게 저는 그건 단정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개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요. 백화점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옷 입는 것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. 색깔이라도 바꿔라. 감색 정장을 한다든지 체크 들어간 무슨 걸 입는다든지 나름대로 너무 튀지 않게 과하지 않게 여자분들도 늘 무슨 상가집 가시는 것처럼 다 블라우스나 검색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비싱 스케줄도 아니고 정말도 아니고 검정 원피스 위에 흰 자켓을 입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. 저도 무난했던 것 같고 구두의 색깔도 다르게 할 수 있겠고 패션에 관심이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면접 때 진짜 계속 웃고 있었어요.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되게 편안하게 여유 있고 긍정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. 저 입사했을 때 저희 동기들보단 제가 나이가 좀 더 있거든요. 그 부분에 있어서 면접관님들이 되게 호기심을 가지셨었고 그런 걸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한 만큼의 뭐 경험을 만들어달라고 했잖아요. 늘 호주에서 회사 생활도 했었고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영어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돈 주고 한 3시간 받는 기본적인 어학 실력만 그래요? 그런 얘기들을 45분 1시간 동안 풀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재밌게 계속 들으셨던 것 같아요. 모아놓으시나?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. 네. 소위 말하는 스펙? 오히려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이나 저에 더 집중적으로 좀 경험이 너무 없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면접 봤을 때는 당당했던 것 같아요. 뭔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,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거,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고 거짓을 말하려고 하면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운데 내 얘기, 그 진실들, 이렇게 파편들을 구조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연결이 되잖아요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꼬리 질문 형식으로 그럼 그 일에서는 어떤 걸 배웠냐 연결되는 질문들을 물어봐 주셔서 제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더니 그냥 40분? 45분이 금방 갔었던 것 같아요. 이러면 구조하면서 다 편하게 보고 토론도 약간 서로 약간 물어뜯는 분위기가 아니고 존중해주는 분위기라서 진짜 좀 준비를 가장 많이 했던 거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니까 하나 둘 셋 어쨌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너의 고민이고 이건 나의 고민이든 아니라 후배들도 같이 신뢰하는 고민을 같이 같은 팀이라면 같이 해줄 수 있는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느 직무나 그렇겠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좀 환영받는 편인 것 같고 내 업무를 내가 쉬는 날에는 내 윗분이 또는 뭐 선임 대리가 챙겨주겠지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챙기고 하나 둘 셋 또 순환 보직에다가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려면 일을 두려워하면 스페셜리스트들도 당연히 있지만 제너럴리스트들이 되게 많아요.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랑 환경에 대해서 내성이 좀 강한 사람들이 좀 잘해주지 않나. 정말 작은 일부터도 내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고지물이라던가 이런 거를 제가 직접 뽑기도 하는데 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거지? 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왜요? 이 고객들은 신경 쓰지도 않을 것들은 제가 막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도 정말 내가 이 일에 대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멋진 대답입니다. 네.